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개장부터 마감까지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문가님의 필승 기법이죠. 나공 기법에 포착된 필승 종목들이 신고가를 시원하게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한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도 13% 이상 올라주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이 기자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도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님의 나공 기법과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필승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누적 상승률 무려 300%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364% 기록 중이고요. 다음 종목인 루닛 역시 282%의 어마어마한 세 자릿수의 수익률 넘겨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반도체 셈의 필승 종목인 한미 반도체가 오늘 누적 수익률 152% 달성했고요. 이어서 TFE도 140%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펨트론이 133% 함께 달성하고 있는데요. 필승 종목 탑5 모두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성우아이텍이 약 121%의 누적 수익률을 ISC가 98% 기록하고 있고요. HPSP가 75%가 넘는 수익률 돌파해냈습니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포스코 DX가 약 71%, 저스템이 70%의 상승률 누적하고 있는데요.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기자 톡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종목 남겨주시고 가슴 뻥 뚫리는 상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전략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님의 세 가지 시나리오와 전략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필승 전략에서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 이 전문가님의 시나리오와 또 전략들이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기자 투자 선생 김광진 쌤입니다. 네, 오늘도 또 먼저 우리 장 살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오늘 장을 살펴볼 텐데요. 뭐 오늘도 어제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더욱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갈렸느냐? 우선 양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0.43%의 하락, 그리고 이와 달리 코스닥에서는 1.76% 상승하는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별 종목단에서는 조금 더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명백히 드러났는데요. 이런 모습, 오늘 시장 바라보시는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를 필두로 오늘 2차 전지주가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반해서 그동안 랠리를 보였던 반도체주들은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에코프로,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주,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가 왜곡되는 그런 왜곡 현상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런 쇼커버에 의한 현상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야 이후야 어떻게 되었건 이렇게 올해만 해도 올해 상승분만 해도 10배거를 기록한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제가 축하드린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네. 올해 이렇게 10배거까지 지속 보유하신 분들께는 정말 리스펙한다는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늘장 펼쳐졌었는데 네네. 그럼 또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은 어땠는지 또 이 기자 가족분들의 상황도 또 살펴봐야겠죠. 네. 당연히 얘기 드려야겠죠. 뭐 이런 장에서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은 어떠했을까? 네. 뭐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수익 거두셨나요? 당연하죠. 네. 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거두셨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뭐 혼조세긴 했죠. 제 타이색만 보셔도 아 오늘 장이 혼조세였구나 아실 텐데요. 이런 혼조세에서도 당연히 시장을 이기는 수익 거두셨습니다. 뭐 차트 보면서 제가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네, 어제 매수한 종목이죠. 어제 이렇게 매수한 이후에 오늘 최고 13.72% 그리고 마감가로는 13.23%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에 집중한 이후에 반도체주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포스코 퓨처엠을 필승 종목으로 딱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갑자기 웬 포스코 퓨처엠 이러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그 결과 바로 증명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2차 전지주가 이렇게 상승 나오는 이유들도 다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죠. 테슬라가 이렇게 사이버 트럭 발표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곧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반영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도 포스코 퓨처엠 필승 종목으로 얘기해 드릴 때 그날 이렇게 얘기 드렸죠. 조금 양극재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런 부분에서 음극재까지도 지금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크게 상승 나왔는데요. 물론 양극재의 대표적인 에코프로도 물론 에코프로 BM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 상승 나왔다. 이 부분은 좀 다른 이유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비, 물론 좋죠. 장비에 집중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재 쪽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보인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장비주는 이미 다들 신고가 영역,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종목들도 많죠. 이런 종목들 당연히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전략,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소재 쪽에도 소재단에도 조금 더 생각을 두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부품 쪽에도 이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르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포스코 퓨처엠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수익 인증이 쏟아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네네. 네. 그럼 오늘 계속해서 또 오늘의 필승 전략 살펴봐야겠죠. 네네. 필승 전략 너무나도 궁금한 제목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또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저는 항상 그렇게 세 가지 전략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전략, 이런 전술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습관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정보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군복무를 하면서
그때부터 가지게 된 버릇 같은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웬만하면 다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웬만하면 많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물론 이 모든 상황에 세 가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만 이 정도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짜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 두 가지 사건, 이것은 곱하기, 한마디로 제곱이 되겠죠. 아홉 가지의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 드리면 뭐 주식, 주가란 상승, 횡보, 하락 이 세 가지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이것만 봐도 세 가지 시나리오는 짜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 제가 한마디로 이전에 반도체에서 있다가 뭐 제가 반도체 총각, 반도체 쌤 뭐 이렇게 불리고 반도체 황제, 반도체 킹 이렇게 불렸던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이후에 자동차로 갔죠. 자동차로 갔을 때 제가 붕붕 아저씨라고 불렸던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붕붕 아저씨, 양봉업자, 꿀벌 전문가 이렇게 불렸다가 제가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로 넘어오는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당연히 그 기본 바탕에는 시장의 상황을 계속 살피면서 정보 수집에 힘쓰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 수집 한 것을 바탕으로 정보 분석 이후에 전략과 전술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반도체 이전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꼭 미래를 아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에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고생은 많이 들죠. 네, 어떤 전략이 있을지 또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어쩜 그렇게 미래를 딱딱 아시는 것처럼 움직이시냐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보장교 시절에도 윗분들로부터 되게 예쁨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동차 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한번 쭉 훑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차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동차부터 보겠습니다. 뭐 성우 하이텍 50%, 예, 이 단기간만에 50%의 수익률 거둔 성우 하이텍이죠. 물론 화신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있지만 화신도 20% 이상 수익 얻으셨죠. 하지만 다른 종목들 말고 대표 종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추세선 하나만 싹 그어봐도 추세선이 잘 안 그어졌네요. 다시 그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추세선 하나만 그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선, 지금은 좀 잘못 그어졌지만 이런 추세선 한마디로 걸친다, 이 깨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이 점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자동차 부품주의 대표인 성우 하이텍, 이 한 종목만 보면 안 되겠죠. 몇 종목 같이 보고, 그리고 더 대표적인 현대차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현대차, 성우 하이텍 같이 봤을 때 이렇게 추세를 깨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음번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이걸 분석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재 가족분들은 성우 하이텍 매수한 이후에 이 단기간에 6월 22일 날 매수하셨죠? 22일 날 매수한 이후에 이 단기간에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한 달도 안 걸리는 이 기간 동안에 최종 50% 수익 거두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성우 하이텍 그 다음을 또 봐야겠죠.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한미반도체 볼 텐데요. 한미반도체도 자 한미반도체 반도체주 턴어라운드 돼서 실적 호전되는 거 다 알지 않느냐.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이 상한가 가는 날, 이 바로 전날 필승 종목을 안내드리고 상한가 가는 날 이 저점에서 우리는 매수한 이후에 상한가를 다 누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한미반도체 역시 50%가 넘는 수익 거두고 있습니다. 와, 성우 하이텍 50% 넘는 수익, 50% 수익. 한미반도체로도 50% 수익. 이렇게 어떻게 하나하나 종목을 바꿔가면서, 한마디로 섹터를 바꿔가면서, 이 산업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집중하면서 가져갈 수 있느냐. 한미반도체 외에 HPSP라든지 이런 종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렸죠. 대표 종목만 얘기 드린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로 50%가 넘는 이런 수익 얻었는데 우리는 또 그 다음에 어디를 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어제 매수해서 오늘 또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 추세선 하나만 그려보고 라공 기법 이용했더니 아, 라공 기법의 전형적인 지금 찰리 라곤이 이렇게 급등하기 직전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우 하이텍에서 50%, 한미 반도체에서 50%, 또 포스코 퓨처엠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계속 얻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짜놓은 한마디로 만들어놓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순차적으로 50%, 50%, 또 포스코 퓨처엠까지 이런 부분들 와 진짜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자리 깔으시죠? 뭐 도사님이시죠?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정말 미래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저의 시선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주식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의 수익률은 극대화하되 우리의 시선은 항상 미래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미래를 보는 눈은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장의 정보를 하나하나 수집하는 그래서 제가 정보장교 때도 이것 때문에 계속 이쁨을 받았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어제 필승 종목으로 나갔던 솔브레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네네. 이야기도 조금 짚어주시면 또 이 기자 가족분들한테 많은 도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역시 차트 보면서 계속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솔브레인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네, 이 모습에도 보고 계시겠지만은 한마디로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으로 오늘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 이 부분까지 하락이 나올 것은 조금 예상 외였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하락 나왔을 때 노란톡방에 계시는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께 왜 솔브레인을 매수했는지 한마디로 여기까지는 제가 드린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매수가 범위 내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더 추가 하락이 나온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자, 왜 솔브레인을 우리가 제가 어제 필승 종목으로 얘기 드리고 오늘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는가?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수집한 정보의 아주 일부분이지만 지금 노란톡방에 지금 한마디로 제가 얘기 드린 부분도 띄워드릴 텐데요. 시청자분들께도 이 얘기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산자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그 당일이죠. 오늘이 아닌 7월 20일 날 국무총리실에서도 그리고 경제부총리실에서도 각각 관련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이런 내용들, 한마디로 미래에 있을 내용들이죠. 솔브레인,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바라본다고 얘기 드렸죠. 미래, 한마디로 7월 20일 날 산자부에서도,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그리고 경제부총리실에서도 이런 관련 회의가 나오고 특화단지가 지정된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어디에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더 큰 좋은 성과, 더 큰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솔브레인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지금 잠깐이지만 매수가 이하로 내려와도 한마디로 손실 중이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또 오늘 멋있게도 솔브레인 장 후반부에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정말 박수 쳐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꼭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많은 분들이 또 잃지 않는 투자, 또 신뢰를 갖고 하는 투자를 원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 또 확신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시는 투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리고 속 편한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부분. 제가 정말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께도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내가 이 종목을 왜 매매하는가, 이 이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이유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는 것이고요. 이 이유가 깨진다면 그때는 바로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이런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신 분들도 혼자 이런 결정을 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내용들 당연히 현재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죠.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과거에서 성화이텍 50% 엄청난 과거도 아니죠. 뭐 제가 엄청난 과거에도 수익 올린 내용들이 있으나 지금 가까운 6월 중순 이후에 그때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성화이텍 50%, 한미반도체도 50% 이상, 포스코 퓨처엠도 이런 상승 나왔다. 이 결과는 역시나 정보 수집을 통한 미래 예측, 그리고 그 미래 예측에 어떻게 이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최소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놓고 세부 전술을 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기자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이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2의 성화이텍, 제2의 한미반도체, 그리고 제2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기다리는 이 기자방으로 지금 당장 오셔서 함께 마음 편한, 속 편한 투자하시기를 바란다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의 필승 전략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항상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투자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나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필승 종목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기자 톡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기자 톡센터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요. 셀트리온입니다. 네,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는 셀트리온 도착해 있는데요. 바로 매수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닉네임 허윤성님께서 매수가 16만 8천 원대에 비중 15%로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사연은 이 바이오 종목 중 나름 익숙한 종목이라 선뜻 다가갔습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은 공감하실 매수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익숙하거나 많이 들어본 종목을 쉽게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셀트리온. 네, 제가 요즘 포스코에 집중하다 보니까 포스코라는 얘기가 네. 나왔네요.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15% 비중 뭐 크지 않게 잘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3사가 합병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좀 상승 보였다가 다시 재하락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
보고 계시다면은 걱정이 아마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하락이 왜 나왔느냐? 지금 아직 구체화된 것들이 아직 발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도 이렇게 목표가를 낮추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오늘 특히나 2차 전지주로 이렇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도 이렇게 바이오주 하락 나오는 이런 내용 나왔는데요. 지금 바이오주는 한마디로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이 얘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6만 8,176원 끝자리가 네, 이런 단위가 있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여러 번 뭐 5%, 3% 아니면 이렇게 여러 번 한마디로 추가 매수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추가 매수하는 자리도 따로 있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세부 네. 전술은 네, 차차 얘기 드리겠지만 먼저 결론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이상 충분히 도달 가능하니까요. 우선 손절하실 생각은 네, 한편으로 접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도 네, 셀트리온 헬스 아니죠. 셀트리온 제약 종목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뭐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왔다가 지금은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제가 왜 걱정할 것이 없느냐. 제가 수집한 정보부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19일이죠. 뭐 7월 19일이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죠. 산업부에서 바이오 산업전략 회의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바이오 경제 2.0을 추진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될 때는 당연히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지원책이 발표되고 앞으로 차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 부분을 지원할지 그리고 이끌어갈지 당연히 그 내용들이 같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셀트리온 한 회사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쪽에 충분히 업시켜줄 수 있는 전체적으로 주가를 조금 부양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3사가 합병되는 내용들까지 한마디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셀트리온은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자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그럼 당장 셀트리온 3사 매수해도 괜찮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내일 이렇게 정부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발표되면 뭐 갭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장 시작하기 전에요. 이런 부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함부로 진입하셨다가 쭉 올라가서 윗꼬리를 달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이럴 때 손해보시는 경험 여러 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늘상 항상 매번 확인의 확인을 거듭한 후 확신이 들었을 때 이럴 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지금 종목 상단 주신 지금 이 부분은 셀트리온은 크게 걱정할 것 없다.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조금 삼가라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내일장 한번 제가 그냥 예측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번 시나리오 내일 오전장에는 아마 2차 전지의 강세가 지금처럼 이어지겠죠. 왜냐? 오늘 14시 이후에 수급 자체가 계속 2차 전지 쪽에 머물렀으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장 마감까지 계속될 거냐?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급의 확산이 벌어지면서 반도체가 되었건 바이오가 되었건 이 부분으로 수급이 점점 퍼져갈 것이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1번입니다. 그리고 내일 장에 대해서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야겠죠. 저는 항상 시나리오를 3개 가지고 간다라는 점 얘기 드렸고요. 이런 시나리오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3번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응하는 대응 속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응하는 대응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대응 속도를 중시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제가 이런 대응을 하더라도 노란톡방에 오신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은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을 보고 그때서야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빠른 대응 속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더 이런 시나리오를 세밀하게 다듬는 작업에 힘을 쓰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뭐 계속 제가 앞으로 방송에서도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정리하자면 걱정할 것 없다. 하지만 비중을 늘리진 마라.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셀트리온과 함께 내일 펼쳐질 시장의 시나리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세 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만 공개해 주셨죠. 남은 제약바이오주의 시나리오 두 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기자 톡센터에 종목 상담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후에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필승 종목이 두 개라고 하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필승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은 이오 테크닉스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저희 이 기자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히 필승 종목을 두 개나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빨리 전문가님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네,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필승 종목 오늘 두 개죠. 뭐 특별히 두 개를 준비한 건 맞고요. 특별히 준비했다기보다는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 하나 마이크론 필승 종목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너무 급등이 나오더라고 장마감에. 그래서 한 종목도 급히. 물론 제가 필승 종목으로 리스트가 쫙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한 종목 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오늘 급등 나온 게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한번 오늘 내용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승 종목 오늘 두 종목 들어가기 전에 종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오늘 좋은 상승, 정말 이렇게 좋은 상승 나왔죠. 그런데 정말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아니 반도체로 잘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전에 자동차 부품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도 갑자기 반도체를 내놓더니 반도체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2차 전지를 내놓네. 이런 부분들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 많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얘기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마디로 포스코 퓨처엠 매수한 다음에 당일 바로 수익 실현 이렇게 했던 필승 종목 또 가지고 나왔죠. 또 가지고 나와서 어제 매수한 이후에 오늘 이런 상승. 이런 상승 왜 못 누리십니까? 왜 못 누리냐? 당연히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못 누리시는 거죠. 지금이라도 바로
이기자 가족으로 함께 하시면 바로 이런 지금 수익률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 나왔을 때도 우리가 항상 차트 볼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되죠? 거래량부터 봐야 되죠. 거래량부터 봐야 되지만 또 차트 외의 것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2차 전지주 지금 상승 나온 이유. 당연히 미국에서 이유를 많이 찾죠.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오늘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에코프로. 야, 그렇게 거대한 에코프로가 이런 상승 나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이유에서 찾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지금 다들 테슬라 실적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판매가를 낮췄다고 하는데 테슬라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하지만 이런 부분에 한마디로 운에 기대지 마시고 한마디로 확실한 것에 승부를 걸지 말라. 이런 부분까지 얘기 드리면서 포스코 퓨처엠 우리는 우리 이기자 가족들은 단기간에 이런 상승 맛봤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제가 준비해놓고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매수 타점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사골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사골 종목인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필승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 외에도 사골처럼 계속 얘기하는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이유가 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건데, 감히 얘기 드리건데 사골처럼 계속 얘기했던 필승 종목.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 계속 얘기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고 매수했더니 플러스 1%에서 매수했더니 당일 상한가. 당일 상한가. 제가 그리고 얘기 드렸죠. 상한가 간 종목은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제가 상한가 간 종목은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도 상한가에서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한마디로 하한가에서 매도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라곤 기법에 다 나와 있어요. 라곤 기법 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또 안 보시는 분들, 귀찮아서 안 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방송 통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상한가 나온 것 함부로 파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도 어떻게 팔아야 팔리는가.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다. 1,000주 한꺼번에 싹 매도. 이렇게 걸어놓으면 잘 안 팔립니다. 101주, 102주, 103주 이렇게 분할로 해서 따로 매도 주문을 걸어놔야 팔림 확률이 훨씬 높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하한가를 맞으면 저는 낙주 매매를, 한마디로 떨어지는 종목 낙주 매매를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한마디로 내가 빨리 정리하고 나오고 싶은데,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 종목이 하한가가 나왔다. 1,000주 한 번에 매도를 거는 것이 아니라 101주, 102주, 103주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를 걸어놔야 체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라곤 기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톡방 오셔서 라곤 기법 자료 받아보시면, 아, 내가 이런 매매법을 가지고 라곤 기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주식시장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가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 줄이니 주생아까지도 다 이해되게 만들어놨으니까요. 보시고 그런 것만 익숙해져도 앞에 이 부분이 잘렸지만 이 부분 왜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그리고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은 왜 이 지점에서 한미반도체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는가. 전형적인 라곤 기법의 찰리 라곤 타점이었기 때문인 거죠. 찰리 라곤 딱 잡아서, 아, 이거 델타 구간으로 넘어가기 직전이구나. 보면 눈에 확 보인다니까요. 물론 라곤 기법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산업에 대한 분석,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마디로 라곤 기법까지 이용해서 상단선 그어놓고 시작하면 얼마나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라곤 기법 심화 과정에서는 추세선은 이렇게 비틀어서도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라곤 기법 이것만 공부해봐도 한미반도체 지금 총 152% 누적 상승률이지만 우리 매수한, 추가로 이렇게 매수한, 다시 신규 매수한 이 부분에서도
50%가 넘는 이런 단기 수익률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미 반도체처럼 그리고 이전의 성화이트처럼 그런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것은요. 저는 한마디로 지금 엄청나게 뭐 유행하고 있는 그런 6개 아니면 뭐 재건주 이런 부분들 테마성으로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크게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얘기 드리더라도 간식 종목이다. 우리가 주식과 부식으로 가져갈 종목들은 따로 있다. 그 부분들은 간식으로 가져가는 종목이지 적은 비중으로 매매하는 것이지. 아니 한미반도체 얘가 얼마짜리 회사인데요. 이런 부분들 탄탄한 회사로 한마디로 성화이텍도 뭐 작은 회사입니까?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장중상한가 그리고 이런 상한가 누려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로 매매하는데 아 이런 종목들 내가 매수해서 1, 2%, 3% 하락한다고 크게 걱정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테마주로서 한번 무너지면 아 무조건 손절해야지.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것이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넉 달 넘게 지금 방송하면서 필승 종목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리는데 필승 종목 중에서 손절한 종목 총 다 해서 6종목입니다. 그럼 너는 손절 안 하고 끝까지 들고 가고 있느냐? 아니요. 아니 안 내려오는데 뭐하러 손절해요? 그리고 내려가더라도 기대감이 있고 충분히 실적 좋고 앞으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종목은 손절하는 종목이 아니죠. 손절하는 종목이 있고 손절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미반도체 여기서 사서 이 부분에서 사서 이만큼 떨어졌다. 손절하실 거예요? 아니죠. 왜? 한미반도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도 HBM 주목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 산업이 있다. 이런 내용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빨리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형이 가는데 동생도 따라가야죠. HPSP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역사상 신고가 영역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 무섭죠. 네, 이런 때는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영업이익률 50%가 넘는 이런 HPSP. 물론 HBM 메모리 크게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비중 조절을 하는 종목이 있고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종목도 있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면 된다니까요. HPSP도 이런 상승 나온다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다른 종목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네. 뭐 얘기 드릴 게 뭐 있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얘기 드렸죠?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라공기법에 역사적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 매매법이라고 따로 만들어놨다 얘기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네, 자랑할 것이 워낙 많지만 네, 이 정도로 줄이고 오늘 필승 종목 이오테크닉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가 어떤 종목이냐 얘기 드리면 레이저 응용 기술로 인해서 반도체, PCB, 디스플레이 말만 들어도 군침이 나오는 이런 곳이죠. 아, 반도체 좋네, PCB 좋네, 디스플레이는 아, 이제 턴어라운드 예상되네. 이렇게 보시고요. 휴대폰 산업과 경기와 밀접한 연관도 있다. 이 부분은 이 아랫부분은 참고 차원에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레이저 응용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고요. 이제 우리 이기자 포인트 봐야겠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리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께도 정말 쉽게 접근하고 싶어서 이름을 바꾼 이기자. 이기자 포인트 첫 번째 이익 보겠습니다. 재무라고도 얘기하고 하지만 제가 말 쉽게 바꾼 거 잘 아시죠? 자, 올해 상황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죠. 올해, 내년, 내후년, 올해, 내년, 내후년. 매출 우상향, 영업이익 우상향,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우상향. 아, 돈을 버는 회사구나.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자 포인트 첫 번째 이익 봤으니까 두 번째 봐야겠죠. 기대감 보겠습니다. 이자 포인트 두 번째 기대감. 자,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오테크닉스는 어떤 회사인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자, 첫 번째 보시고요. 두 번째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어? HBM이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오테크닉스가 그럼 어떠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느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7월 20일에 반도체 특화단지 그리고 글로벌 혁신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그 외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이런 특화단지 산업부에서 발표를 하고 또한 국무총리실, 경제부총리실에서도 관련 위원회가 계획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오테크닉스는 어떤 부분에서 한미 반도체와 비슷하게 평가를 받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마디로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파운드리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HBM 메모리고 또한 DDR5 메모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더 투자가 늘어나고 주목받느냐. 구공정 중에서도 패키징, 한마디로 네, 포장입니다. 포장이라고 하면 선물 포장 이렇게 얘기만 하시지만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양산하는 이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 드릴게요. 포장 잘하면 불량품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돈 아끼고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아직 세계적인 업체가 없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라고 미국의 한마디로 아남반도체, 예전에 아남반도체를 인수한 그쪽 부분에만 첨단 패키징이 가능하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첨단 패키징이 가능한 한마디로 우리가 투자할 회사가 지금 우리가 아니죠. 삼성전자가 투자할 회사가 기대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이 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내용도 빨리 넘어가고 이제 자리 보겠습니다. 자리 이렇게 지금 높은 자리입니다. 당연히 한미반도체와 비슷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런 내용들도 빨리 넘어가고 두 번째 필승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역시 패키징 업체죠. 패키징 업체 후공정 중에서도 패키징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식각 공정용 이런 부분들을 생산한다. 식각 한마디로 씻어주는 거예요. 설거지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도체 이런 부분들 씻어준다.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빨리 제가 넘어가지만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내용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와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왜 하나마이크론을 오늘 필승 종목으로 준비했다가 조금 필승 종목 플러스를 따로 준비했느냐. 자리 볼 텐데요. 지금은 제가 중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8.8%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왔으나 10% 이상, 그 이상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 오늘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와서 이거 들어갔다 물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 봐 제가 이렇게 오늘 필승 종목과 필승 플러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일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이렇게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자, 오늘 다 모두가 2차 전지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도 제가 반도체 필승 종목으로 얘기 드린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제가 한마디로 한미반도체나 HPSP나 이런 반도체 종목들로 정말 50%, 20몇 퍼센트, 30% 이렇게 치고 나갈 때도 포스코 퓨처엠 얘기 드린 이유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엇박자 내지 않고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이런 부분들 정말 높은 수익률로 가지고 가실 수 있다. 누구나 오시면 가능하다. 이 얘기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필승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와 하나마이크론 살펴봤는데요. 이 기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맞춤형으로 두 가지 필승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필승 종목도 함께해 보시고 또 전문가님의 라공기법이 담긴 교육 자료와 또 라공 검색기까지 함께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장을 이기는 투자 핵심 키워드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장을 앞서 바라보는 김광진 전문가님의 세 가지 시나리오와 전략, 필승 전략에서 살펴봤고요. 기다려지는 이벤트가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와 함께 펼쳐질 시나리오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산업부의 발표와 함께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 소부장 관련주죠. 오늘의 필승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와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투자 핵심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